안녕하십니까. 선박 중개사 정커리 고선장입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우리 해양 수산국을 만들어서 수산 행정에 좀 더 폭을 넓혀주셔서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조합원님 자주 뵙지 못하고 바다도 어렵고 육지도 어렵습니다. 근데 또 우리 어업인들은 또 저를 믿고 저는 또 어업인들을 믿고 이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여실숙 도구부터 해가지고 전문 강사님으로서 굉장히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업인 여러분들 오늘 꼭 집중하셔가지고 꼭 한 가지씩만이라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 박은사입니다. 이 남해 바다의 주인이시자 시조님이신 여러분들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오늘 교육은 안전조업 교육입니다. 이 안전조업 교육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셨으니까 우리 조합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다야말로 여러분들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희망의 바다를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안전조업교육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개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 세 번째는 사고가 발생 시 어떻게 초기에 대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인가. 말하자면 초동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해서 설비를 사용해보는 실습 시험도 가져보겠습니다. 양복을 입듯이, 예. 자, 양복을 입듯이 하십니다. 입혀지면 안 되는데, 본인이 직접 입으셔봐요. 우리 사모님 아주 잘하죠. 예. 자, 양복 벗기를 입듯이 입으셔. 자, 이 상태로 바다로 뛰어내리면 팽창이 되는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유가 있는 경우에 갑판상에서 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내리기 전에 팽창을 시킨 다음에 떼어내게 돼. 그래서 어떻게 팽창을 시킬 것이냐.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당김 줄이 있습니다. 자, 한쪽 손을 여기 잡으시고, 한쪽 손을 여기 잡으시고, 네, 잡으시고, 한쪽 손을 여기 잡으시고, 또, 네,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잡으시고. 네. 자, 이때, 순간적으로, 이때 땡기실 때, 이렇게 머뭇거리지 마시고, 순간적으로 힘을 가해서 땡기세요. 자, 땡기세요. 네.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안 땡겨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께서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노즐이 있다, 노즐이.
노즐이 있으니까 이때 여러분들께서는 마개를, 노즐의 마개를, 마개를 뚜껑을 열고, 뚜껑을 열고, 지금 현재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직접 한 것까지는 생략을 하고, 마개를 연 다음에 공기를 입으로 불어 넣어줍니다. 세 번 내지 한 다섯 번 정도 강하게 불어 넣어주시면은 팽창력이 약하다든가, 이와 같이 팽창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완전히 팽창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강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팽창기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팽창이 된 상태에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안에 있는 CO2를 방출을 해줘야 되는데, CO2 방출을 위해서는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를 꾹 누르시면은 이 안에는 CO2가 방출되면서 원상 원래 상태로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 차원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사용하시면 되는데, 다만 보빈하고, 여기에 있는 보빈하고 이 CO2를 교체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 예. 자, 수고하신 세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표를 뽑는 거예요. 안전표를 뽑는 거. 자, 안전표를 뽑을 때 급박한 상황에서는 너도나도 당황한 나머지 이 손잡이를 양쪽 위아래 손잡이를 꽉 잡은 상태에서 뽑게 되게 되는데, 절대 강하게 잡으면 잡을수록 더 뽑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밑에 레버만 받친 상태에서 뽑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동 중에는 밑에 손잡이를 받친 상태에서 급박한 상태 이렇게 하면서 뽑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보관 상태에서 안전표를 뽑고 화재가 난 지점까지 가가지고 손잡이를 누르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자, 이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CO2 수화기 때문에 노즐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노즐을 하는데 노즐을 잡지 마시고 동상이 염려가 있으니까 반드시 여기 이 손잡이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 손잡이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이 노즐을 2로 올린다든가 하면은 특히 분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가루가 직접 방출한 본인을 덮쳐버리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니까 반드시 불 난 지점을 향해서 비로 쓸듯이 바람을 등에 치고 뿌리셔야 된다는 거. 꼭 그 점을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지 마시. 이것이 비로 쓸듯이 짬나는 거. 전부 결코 위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직접 한번 여러분들께서 방출을 해보고 싶은 분 한번 나와봅시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전표를 뽑으신 사람은 뽑고 노즐 잡으시고. 네. 네, 됐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질식의 우려가 있으니까 절대 방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유념하시고, 끝난 것이 절대 아니야. 꼭 5초를 투자해야 돼. 5초를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재산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꼭 그 점을 유념하시고, 자, 문제는 삐 소리가 날 때까지, 그 다음에 삐 소리가 날 때까지 해야 되고, 자, 음성으로 구조를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음성으로 구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채널을 비상채널인 16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환이라고 외치면서 우리 배 선명 아리랑호 여기는 현재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라고 우리 배의 위치를 알려줘야 반드시. 자, 만약에 여러분들 선박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를 항해하는 선박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압박점을 눌러줘야 소생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어느 선으로 눌러줘야 되냐, 이와 같이 손바닥을 펴보시면 움푹 패인 부분입니다. 이 손꿈치하고 압박점하고 일치가 되도록 해, 일치가 되도록 해서 이와 같이 어깨,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도록 하는 자세에서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깊고 빠르게 1초당 2회골로 5 내지 6cm의 깊이로 눌러줍니다. 5 내지 6cm 깊이로. 5 내지 6cm 깊이로 강하게 누르다 보면 쇄골이 쪼아지고 발기가 나오는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지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이미 관련 법이 발효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를 처치하다가 발생한 민사상, 형사상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 주셔야 돼요. 설사 사망에 이른다선 치더라도 감면 혜택까지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유념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지금부터 한번 제가 시범을 보인 다음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직접 한번 동료가 쓰러졌다고 생각을 하고 눌러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 줄이, 이 두 줄이 1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줄이 2조, 여기 두 줄이 3조, 여기 두 줄이 4조, 여기 두 줄이 5조, 여기 두 줄이 6조입니다. 각 조 대표님들을 모시고 지금 총 만의 길이 4개인데 우선은 1조 대표 3분 나와주시죠. 1조 대표 3분. 예. 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빨리 나오셔야 빨리 끝납니다. 예. 네, 안 나오시면 강의를 12시까지 계속 하라는 명령이란 말입니다. 자, 항상 한 번 더 나오세요. 한 번만. 예. 네, 1조에 3분 더. 예. 네. 자, 여기 3분 이리 오시죠. 예, 네, 여기 앉으세요. 앉으시고요. 자, 뒤에 부서 보이십니까? 다 보이십니까? 예. 네. 자, 맨 먼저, 이제 갑자기 동료가 쓰러졌다. 맨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의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때 앉으실 때 머리 위에 앉는다는 거 하지 말고 반드시 어깨 옆으로 앉으셔서 자, 양쪽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의식이 있는지 여부를 하겠네요. 자, 누워세요. 괜찮으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누워세요. 네. 자,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렇다면 이때는 의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 바로 이때 가슴을 풀어 헤치고 가슴 압박점을 찾아서 가슴 압박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슴 압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취해야 될 조치가 119에 신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신고 요청 요령은 반드시 요청을 하고자 하는 분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 다음에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마시고 손뼉을 펴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여기 지금 IQ 모델을 쓰고 계신 우리 선생님 여기 응급환자가 발생했으니 빨리 119에 신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요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멘트를 한번 해보죠.
자, 환자가 왔습니다. 빨간 잠바 입으신 사모님, 119에 신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양쪽 젖꼭지를 기준으로 압박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2등분한 2점. 2점하고 이 움푹 패인 손바닥, 손꿈치하고 일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일치가 되도록 해서, 자, 한번 해봅시다. 일치가 되도록 해서 이때 또 다른 한 손으로는 깍지를 끼고, 자, 이때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이 손가락이 가슴을 누르는 일이 없도록 손가락을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 손꿈을, 예, 손깍지를 낀 손가락도 누르는 일이 없도록 위로 붙여줘야 된다는 거. 이 상태에서 팔과 손꿈치가 수직이 되도록 한 상태에서 5 내지 6cm 깊이로 강하게 30회를 큰 소리를 내치면서 눌러준다는 거. 자, 눌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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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자, 물에 빠진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에 빠진 사람인 경우에는, 자, 이 앉은 상태에서 이마를 한 손으로 누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턱을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코를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코를 완전히 막은 상태에서 입을 마주칩니다. 입을 완전히 마주치고 포개야 된다는 거. 포개서, 자, 제 설명만 들으시고 이 부분을 생략합니다.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1초 동안 쉬었다가, 1초 동안 다시 불어 넣어주신 다음에, 끝나서 다시 가슴 압박에 들어간다는 거.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